자, 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 그래서 플러스 루트 17을 의미하고 그냥 플러스는 제거해서 써도 되니까,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루트 17은 그럼 얘를 한국말로 쓰면 뭐라 쓴다 그랬어? 음의 제곱근? 17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 맞니?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일 거고. 근데 이거 이제 또 비교하려고 이 얘기 했잖아. 제곱근 17과 17의 제곱근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고 알려줬죠. 얘는 이 앞에 양의란 말이 생략돼서 루트 17만을 의미하지만 얘는 뿔마 루트 17, 제곱해서 17이 되는 모든 값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함정에 빠져들었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4는 2의 양의 제곱근이 아니라 2는 4의 양의 제곱근이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겠죠. 그죠? 양수 B의 제곱근은, B의 제곱근은 몇개 있다고? 두개 있다고. 루트 B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B도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서 그래서 틀린 거죠, 얘는. 맞습니까? 됐나?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6이 아니라 36의 음의 제곱근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36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걸 나중에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없는데 있다라고 해서 배워요. 뭘? 그게 6i 마이너스 6i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빨리 뭘로 바꾸자?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그치, 절대값이라고 써야죠. 절대값 마이너스 13이고, 그건 13이지. 그럼 13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뿔마 루트 13이 되는 거죠. 뿔마 13이 아니라 뿔마 루트 13이라고 썼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몇 번? 1번. 될까요? 되십니까? 자, 계산하래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일단 마이너스 박아 놓을 거고, 그죠? 맞니? 자, 나누기는 역수의 곱이니까 루트 6분의 루트 35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6 이렇게 쓰자는 거죠. 돼요? 그러면 루트 6, 루트 6깔수 있고, 맞나? 그럼 루트 7분의 루트 35인데, 마이너스. 이거 한꺼번에 쓰자. 7분의 35. 그죠? 그래서 뭐가 됐다? 마이너스 루트 5. 답이죠. 1번.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풀이가 그러니까 지금 나랑 같은지 다른지, 그치? 얼마나 뭔가를 많이 썼는지 알겠지? 비교해 보시면서 수업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다는 거야. 마이너스 7의 제곱 그게 몇인데? 49인데. 그럼 49의 양의 제곱근은 7, 그죠? 그러니까 A는 몇? 7. 한번 더. 6의 제곱 몇인데? 36. 36의 음의 제곱근? 그치, 마이너스 6,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이 새끼부터 처리를 해놓고 지금 시작하라고 했어, 항상. 오케이? 됐니?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 뺀 다음에 정리하시고, 아까 위에 문제들처럼, 그죠? 오케이? 제곱 있으면 제곱 먼저 해결한 다음에 처리하시고, 또 뭐? 순환소수 있으면 순환소수 빨리 분수로 바꿔놓은 다음에 시작하시고, 그치? 그 내가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수를 그냥 대충 줄 거라고 정리되지 않은 수로 줄 거라고 그 수부터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 새끼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얘기했었다고 맞니? 맞아요? 앞에 쉽다 이거지 빨리 갈게요 자 루트 28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5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얘가 몇이죠? 2루트 7이죠. 그러니까 루트 7, 루트 7 죽을 수 있고 2도 죽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몇? 루트 15. 앞장이 쉬웠어요, 그죠? 오케이. 확실히 쉽지? 시험 문제가. 그죠? 자,
하은, 루트안의 제곱은 뭐라고?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3-a 더하기 절대값 1-1. 이렇게 식을 썼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자, a가 커, 3이 커? 3이 커. 그럼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지? 1이 커, a가 커? a.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지? 그럼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 씌우고 나오고, 그죠? 그래서 3-a 마이너스 1 더하기 a 죽어서 몇? 3 빼기 1, 2 답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6번.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유리수다. 아니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무한소수 중에 유리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그걸 뭐라 불렀어? 그치, 순환소수가 그쵸. 유리수였고, 무리수인 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죠. 맞습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합니다. 그죠?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죠? 수익선 위의 한 점은 한 실수에 반드시 대응합니다. 맞죠? 자, 수익선 위의 한 점과 실수는 서로 뭐 한다 그랬냐면 1대1 대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될까요? 오케이. 자,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얘기죠. 될까요? 자, 미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죠? 루트 2죠. 루트 2는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죠? 조 AC의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 쓰기로 했죠? 피타고라스.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1이니까, 그지? 체원 요 길이 그래서 몇? 루트 5. 옳지. 그럼 이 길이도 루트 5니까 얘는 Q는 좌표?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죠? 맞니? 피타고라스 쓰면 1, 1, 하은 루트 2. 그러니까 P는 몇? 그치. 그두 개를 뭐 하면? 빼란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일 까질 거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답몇 번? 3번이지. 될까? 그냥 간결하게 가셔야 된다고. 알겠지? 루트 18 곱하기 루트 3분의 1 맞나요? 루트 3분의 18이라서 몇? 루트 6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3 곱하기 2라서 몇? 루트 6. 맞나요? 뚜껑 같으니까 한꺼번에. 그죠? 자, 얘뭐 합시다? 유리와 루트 30 분모문제 곱하면 3분의 2, 3루트 6. 그래서 몇? 루트 6. 맞나요? 루트 4는 2니까 그냥 2 플러스 루트 2죠. 3번이 답이네요. 그죠? 너무 허무하게 쉽게 풀렸던 얘기예요. 그죠? 자, 54는 6, 9, 54니까 3루트 6입니다. 그죠? 됐나요? 3루트 6 빼기 2루트 6, 루트 6. 맞죠? 얘도 루트 7분의 42라서 루트 6. 그죠? 맞습니까? 될까요? 자, 천천히 또 갑시다. 6루트 3 빼기 125는 5의 3승 맞나요? 그래서 5루트 5. 맞죠? 얘 분모 분자에 루트 30 곱하면 3분의 6루트 3, 2루트 3. 그죠? 맞나? 얘는 2루트 5. 왜? 2의 제곱 곱하기 5였으니까, 그치? 그럼 다시, 6루트 3 빼기 5루트 5. 빼기 2루트 3 더하기 2루트 5. 맞나? 루트 3끼리 6 빼기 2. 4루트 3. 루트 5끼리 마5 더하기 2. 마3 루트 5. 그죠? A면 4. B면 마 3. 두개 더하면 1. 오케이? 됐니?
근데 이 조건이 사실 있었어야 돼. 요거 만약에 페이크 걸려면 여기 걸었을 거야.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A가 4고 B가 마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너무 장난질을 할 거면 저길 건드릴 거 아마. 이 문제에서. 알겠니? 될까요? 되겠니? 자, H미터 높이에 떠 있는 헬리콥터에서 먹이를 떨어뜨렸을 때 걸리는 시간이 루트 4.9분의 h초. h가 근데 지금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19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h 자리에 집어넣으래. 루트 4.9분의 196인데 196은 49에다가 4 곱한 거거든. 그럼 얘는 몇이 되겠어? 루트 안에 40 되겠다, 그죠? 맞나? 그러니까 몇? 2 루트 10이죠. 오케이. 다음 몇? 2. 쉽다, 그죠? 그죠? 이게 아마 요 문제가 그 교과서에 막 생각해보기 뭐 이런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태어나. 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그럼 몇 개야? 정수? 7개. 오케이. 3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아. 몇 개야? 7개야. 오케이. 3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 8개. 3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6개. 뭐냐면, 채원 잘 봐. 한쪽에만 능이 있으면 한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만 능이 있어.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뺀게 그냥 개수야. 오케이? 둘다 능이 있으면 뺀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 둘다 능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까지 맞았다고. 36보다 크고 49보단 작아, 그지? 맞아? 그러면 49에서 36을 빼. 그리고 하나를 더 빼라고. 둘다 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12개.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아까워서. 까먹지 마. 알겠지? 자, 정수라고 얘기를 하면 0도 포함입니다. 그죠? 0도 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6보다 작은 수야. 그지? 16 빼기 얘는. 왜 n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지? 16에서 어떤 자연수를 뺐으니까 더 작아지지. 그럼 16보다 작은 루트를 벗겨내야 되니까 어떤 수여야 돼? 16 빼기 n은 제곱수여야 돼, 그지? 맞아? 그럼 16 빼기 n이 16보다 작은 제곱수 9 있고 4 있고 1 있죠. 근데 0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루트 0은 0이거든. 오케이? 0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정확하게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n은 7이거나 12거나 그죠? 15거나 16이거나 몇 개? 4개 그죠? 오케이? 근데 얘는 0 생각 안 했어도 3개까지만 했어. 뭔가 이상한데 하면 하나 더 찍을까 했을 수도 있겠다. 제대로 안푼 애들은 도 풀었겠네. 페이크가 없겠네. 그러니까 3개 했으면 3개라고 찍은 애들도 있었을 텐데 그지? 잘 풀었지? 얘들아, 대답. 자, AD와 DC가 각각 한 면으로 한 정사각형 그렸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별 제곱이 72야, 그지? 별은 루트 72인데 이거 처리하면 뭐가 되죠? 6루트 2. 너 몇이야? 6루트 2야, 그죠? 될까요? 한번 더. 여길 세모라 하면, 세모 제곱이 몇이 돼? 8이야, 그죠? 세모는 루트 8, 2루트 2.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몇? 2루트 2. 그래서 몇 됐다? 6루트 2 곱하기 2루트 2 하면, 12 곱하기 2 돼서 24. 답이겠죠? 오케이? 쉬워요. 진짜 쉽죠? 시험이. 자,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14는 루트 28. 그죠? 어, 루트 28, 루트 18 같으니까 죽네요. 아, 그니까 너무 쉽지 않냐? 그렇지 않아, 솔직히. 자, 그 다음 갑시다. 이거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A가 B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A, B가 음수였다는 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 봐봐.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얘는 절대값이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제곱해서 B가 되는 수야. 근데 그걸 실제로 제곱했으니까 그냥 뭐가 돼? 얘는 그냥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라 루트 밖에 겉에 지금 제곱이 있으면, 그렇지, 뜻으로 가야 돼. 제곱해서 B가 되는 수인데 그걸 실제로 제곱했으니까 그냥 B야, 그렇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4B 더하기 절대값 2B 마이너스 A. 될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A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B고, 얘는 4B죠.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B가 됐지. 그 다음에 얘 양수 빼기 음수니까 양수로 나와서 2B 빼기 A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B 더하기 2B 마이너스 3B. 그 다음 몇 번? 4번.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실수할까봐. 알겠지? 자, 16번. 108A라고 하는데 108A는 108은 소인수 분해하면 몇이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죠. 그러면 6루트 3A가 뭐가 돼? B루트 2가 된대요. 그죠? 될까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B도 자연수고, 그죠? A, B도 자연수래요. 그죠? 맞나? 그럼 이 안에 누가 남아가야 돼? 2가 남아야 돼, 그지? 그지 않나요? 루트 2는 지금 안에 남았다는 얘기잖아. 2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그지? 맞나요? 그리고 3은 밖으로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무언가가 더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수의 제곱 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1이었으면 A는 몇이고? 6이고. 2였으면 6, 4, 24가 되고, 그죠? 3이었으면 몇이 되고? 6, 9, 54.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A는? 자, 두 자리 자연수 A에 대해서 가장 작은 A는 그래서 몇? 두 자리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24. 맞습니까? 오케이? 자, 요 길이 요 길이 같대요. 얘 A라고 놓을게. 그러면 넓이가 1이었다는 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가 1이었다는 얘기니까 A 제곱은 2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루트 2고 루트 2야,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그래서 몇이 돼?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루트 2에다가 또 루트 2 대한, 그죠? 한번더 얘를 B라고 하면 B. 그럼 B 제곱이 9이 18이어야 되지. 2분의 1, 그치? B 제곱을 한게 9였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B는 3루트 2가 돼요. 맞나요? 여기다 또 루트 2배한 6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C, 여기도 C라고 하면 C 제곱은 32니까 C는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또 루트 2배한 8 되는 거죠. 그러니까 BF의 길이는 2 더하기 6 더하기 8 답면 16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이건 너무 쉽다, 그죠? 4x 제곱 3x 빼기 8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한몇 번? 2번. 오케이? 야, 솔직히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0분 만에 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냐? 이 시험 문제를 보면? 그치? 그러니까 걸리는 게 거의 없었어, 이 문제를 보면. 자, 제곱은 A 제곱이나 마이너스 A 제곱이나 같으니까, 그지? 여기를 3x 플러스 2y의 제곱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나면 3x의 제곱 9x제곱. 2 곱하기 3x 곱하기 2y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y의 제곱, 4y제곱.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답으면 5번 되지 않나요? 그죠? 얘도 너무 쉬웠고. 유리화하는 거 우리 주구장창 했었죠? 분모 문제 몇을 곱해? 한? 분모 문제 뭐 곱할 거야? 루트 3, 그지? 그럼 분모는 몇이 되고? 7 빼기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7 빼기 3 몇이야? 4. 그 다음에 루트 7 더하기 루트 3 제곱하면 루트 7의 제곱 7, 루트 3의 제곱 3, 그 다음에 2 루트 AB, 2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이 됐어? 4분의 10 플러스 2 루트 21 됐지? 그러면 2로 또 까면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몇 번? 5번이지. 왜? 어떻게 한 거야?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은 분모 문제에 곱했어? 뭐래? 나중. 헷갈려가지고 나도 들었어. 그 다음 말을 못 들었어. 아, 나중에 풀려고 넘어갔었어? 자, AB는 정수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 곱하기 B 자리고 여기가 A 더하기 B 자리인 거 맞잖아? 맞니? 근데 곱해서 12가 된대. 그럼 AB가 될수 있는 건 1, 10이 있겠다, 그지? 마일, 마십이도 있겠다, 그죠? 2, 6일 쓸 거고, 마이, 마륙 있겠다, 그죠? 맞나? 3, 4일 쓸 거고, 마삼, 마사 있겠다, 그죠? 뒤집어도 근데 어차피 더하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될수 있는 거? 13, 마13, 8, 마8, 7, 마7, 있죠? 될까요? 여기 없는 거? 11, 답이죠. 오케이? 될까요? 자, 그 다음. 얘를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그럼 완전 제곱고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019를 X랑 놓자고. C화하자고. 그러면 X, X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맞나요? 채원, 이거 인수분해하면? 의?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 됐어. 그게 몇이래? n제곱이래, 그치? 근데 x가 3019였으니까 3020의 제곱이 n제곱이니까 n은 몇이 된 거야? 3020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잠깐만. 이것도 페이크로 가면 이게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n은 3020 또는 n은 마이너스 3020도 돼요. 알겠죠? 그죠?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오케이? 23번.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 얘 반의 제곱이 얘잖아. 그럼 거꾸로 얘 루트의 두 배가 루트의 두 배를 한게 얘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왜? x 플러스 뭐의 제곱골이 x제곱 더하기 이별 x 플러스 별제곱이니까, 그지? 여기에 루트 씌운 다음에 두 배를 한 거라고. 맞아? 됐나요? 그러면은 얘 루트 씌우면 100, 100 루트 씌우면 10이잖아.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20 또는 마이너스 20이지. 근데 a가 뭐라고 얘기했어?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된 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0을 달아.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b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4로 묶어줘요. x제곱 마이너스 5x 형태잖아. 얘가 완전제곱 되려면 얘 반의 제곱이. 그럼 여기가 지금 4분의 b여야 되는데, 그지? 맞니? 4로 묶었으니까. 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즉,
4분의 25가 곧 몇이야? 4분의 B야. 그러니까 B는 몇이야? 25라는 거죠. 될까요? 되셨습니까? 답은 몇? 마이너스 20이랑 25. 답몇 번? 3번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이게 사실 이 문제 페이크예요. 인수분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게 인수분해 안 되지 않냐? 그지? 학교에서 페이크로 낸것 같아. 곱셈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대칭식, 유사대칭식. 합과 곱을 구하고 그걸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지. 그지 않니? 왜? x 더하기 y가 몇인데? 두개 더하면 6. xy는 4, 맞나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라는 걸 알고 있잖아. 거기에 몇을 더한 거야? 4xy를 더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라는 거죠? 맞나? 그래서 몇이 됐다? 얘 6의 제곱 36 더하기 8 해서 몇? 44. 이렇게 답변이. 그지? 왜 틀렸어? 너 3번 했어? 이렇게 풀겠다, 그죠? 오케이? 개별적으로 지금 갈 겁니다. 기다려.